ASML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일단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일단 저희가 투자를 하려면은 미국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 기업은 우선 전 세계에서 EUV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 ASML이라서 뭐 슈퍼 을이다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일단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을 가진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리소그래피라는 거는 한마디로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빛을 쏘아서 그 패턴을 그리는 걸 원리로 하고, 사실 리소그래피라는 것 자체는 리소그래피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뭐 니콘도 있고 코닥도 있고 어플라메테리얼도 있고, 뭐 ASML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ASML의 가장 강한 경쟁력은 EUV 장비, 극자외 광원을 이용한 노광 장비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파운더리에서 고집적도가 되어 있는 반도체가 3나노까지 양산이 가능한데, 뭐그 가능한 기업은 삼성과 당연히 TSMC인데, 3나노가 되었든 미래 2나노가 되었든 간에 이런 고집적도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EUV 장비는 뭐 필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기업이 ASML입니다. 제가 그냥 챗GPT가 인기라서 제가 한번 시험삼아 한번 검색을 해본 겁니다. 물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EUV는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ASML이 유일한데, 일단은 미래에 EUV 장비에 대한 경쟁이 있을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당연히 만족스러운 답을 주긴 힘들겠지만, 여기서 나온 답은 뭐냐면, 일단 EUV 리소그래피 기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ASML은 여기에 R&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기술의 초격차가 있다, 다른 잠재적인 경쟁자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좋은 건 뭐냐면, ASML은 EUV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많은 특허, 그 기술적인 초격차가 있고, 지금까지의 마켓 납품 실적, 즉 마켓 레퍼런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EUV 자체로는 현재 경쟁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니콘, 코닥, 뭐 어플라메테리얼 같은 그런 기업들이 리소그래피를 할수 있는 장비는 만들지만, 뭐 미래는 모릅니다. EUV가 아닌 또 다른 신기술을 어떤 기업이 개발을 한다면, 그리고 그 기술이 EUV보다 더 월등히 좋은 기술이라면은 또 ASML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EUV 노광 장비를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없고, 뭐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경쟁자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마켓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우선 ASML에 대한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뭐 아주 사기 정말 좋은 저가는 아니지만, 지금 ASML을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간의 차트를 보면은 이게 주가가 거의 900불까지, 888불까지 찍었다가 지금 618불로 떨어진 걸로 나오고, 지난 2년간의 차트를 보면은 이렇고 1년간은 이렇고.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어플매트리얼과 ASML을 비교해보면,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컴패리즌에 가서, 빨간색으로 하면은 뭐 파란색과 잘 구분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ASML의 주가는 지난 5년간은 200%의 수익률, 어플라메테리얼은 93%의 수익률. 근데 지난 2년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18%지만, 뭐 이때 고점, 2021년도 9월경에 고점일 때에 비하면은 어플라메테리얼이나 이제는 ASML 모두 다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ASML이 2021년 9월에 868불, 현재는 뭐 624불, 618불 정도 하니까, 어쨌거나 봤을 때 현재 제 생각에는 ASML의 주가가 완전, 그러니까 매수하기 정말 좋은 저가는 아닐지도 몰라도,
충분히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술적으로나 마켓에서 ASML에 다이렉트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고, 어쨌거나 반도체 시장은 커지고, 그리고 ASML은 뭐 고객사가 종합 반도체 기업, 특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같은 그런 기업, 메모리 기업이든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든 또는 TSMC,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처럼 파운드리가 되었던 간에 모든 팹을, 그러니까는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사가 ASML의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슈퍼 을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거는 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반도체 시장 자체는 커질 것이고, 어쨌거나 ASML은 거기서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서의 탑이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두면은 그래도 몇년 안에는 분명히 수익을 크게 가져다 주는 구간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걸 보면은 현재 주가는 637불, 그리고 PER은 38.9, 39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목표 매수가 위에 있는 거고, 현재 주가는 아래에 있는 거고, 그래서 마켓의 컨센서스 목표 매수가는 804불, 그리고 현재 주가는 637불, 갭이 있습니다. 갭이 없을 때가 이제는 마켓에 좀 과매수 구간이고, 갭이 있으면은 좀 과매도 구간. 현재는 나쁘지 않은 구간,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PR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건 어플라 매트리얼은 PER이 16배고, 그리고 ASML은 38배인데 거의 두 배가 넘는 PER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ASML이 지금 고평가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은 ASML과 어플라 매트리얼 같은 경우는 어플라 매트리얼도 대단한 기업이지만 일단은 두 군데에는 특성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추정치긴 하지만 2023년도 회계연도로 ASML의 매출 성장률은 20%, 어플라매트리얼은 7%, 그리고 EPS의 성장률은 ASML은 33%, 어플라매트리얼은 11%. 한마디로 딱 3배, 성장성이 3배인 기업이 ASML입니다. 그러나 PR은 현재는 대략 2배, 2.5배까지 안 되는 정도, 2.3배 정도의 PR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이 PR만 보고 PR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매력적으로 지금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 아닐지 몰라도 현재 매수했을 때 고점에서 물리진 않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수익을 갖다 대는 구간일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ASML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